안녕하세요. 대한 보디빌딩 협회 보디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나인입니다. 원래는 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졸업이란 게 없는, 원래는 피지크 선수들이 미즈 서울을 하시고 이런 건데, 작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제가 뛰는 종목에서 그랑프리를 준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운이 좋게도 이번에 1등을 하고 그랑프리전까지 출전해서 이제 1등을 했는데, 그 결과 이제 미즈 서울을 하게 되고 한 방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. 학교 친하게 지낸 선배가 있었는데, 선배가 보디빌딩 특기생으로 학교를 들어왔던 분이었거든요.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사설대회 스태프로 참가하게 되면서 저한테 일 좀 도와달라고 우연찮게 따라갔는데, 그 비키니 입은 언니들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,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그 당시에 비키니 종목이 없었어가지고 보디피트니스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,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존감도 낮았고 제가 뭐 하나 잘하는 거 딱히 없었는데, 그래도 이 운동 취약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터뷰도 이렇게 하게 되고, 오는 그 올 수 있었던 게 운동이었으니까 조금 더 미리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근데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세계선수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전자적으로 더 우월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나오고 근육량도 엄청날 텐데, 제 근육량이 과연 거기에 비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, 일단 세계선수권 탑 6? 생각은, 꿈은 꾸고 있습니다. 꿈은 꾸고 있어요. 근육량 늘리는 거는 에브리데이 신경 쓰고 있는데 쉽지가 않고, 다이어트에 신경 많이 쓰고 있죠. 근데 또 이제 그러면서도 일하는 거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절을 하고 있고,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로의 상황을 아니까 서운해하지 않아요, 어떤 상황에서도. 그러니까 당연히 다이어트하면 힘들고 말수도 적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,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니까 오히려 싸울 일도 없고, 서로 안 건드려요. 네, 안 건드리고, 저희가 일하는 곳이 다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일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부딪힐 일도 없고. 그때는 이제 저도 졸업을 하셨는데, 어떤 대화가 왔는지 제일 후에. 사실은 남자부가 훨씬 치열한데, 제가 그렇게 받아버린 거에 대해서 좀 괜히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, 또 미안할 거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, 저보다 더 이제 많은 시간을 썼고, 우영쌤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서울 도전이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, 마지막에 항상 아쉽게 고배를 이제 마셨고,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이제 원래 작년까지 경기도 뛰다가 서울 이적해서 바로 이제 서울을 했는데, 뭔가 미안한 마음이 먼저 이제 해버려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, 같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이제 워낙에 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년에 또 기약을 하라고 그냥 말했죠. 제가 운동 이제 보디빌딩을 시작하게 해준 그 학교 선배 종호 오빠랑, 종호 오빠가 또 이제 경기도 송탄에 성리메스라는 곳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, 성리메스 관장님 10년이 넘도록 저를 이제 이렇게 코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. 관장님께 제일 감사한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합을 나가고 할 때 의외로 회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, 회원님들께도 감사한 인사 전하고 싶고, 부모님 당연하고, 워낙 많죠. 우영쌤도 너무 고맙고, 수영공원이 수 있는 게, 운동하면 몸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상 운동하시는 분 정말 많은데 몸 좋아지시는 분들 드물잖아요. 일단 비상식적으로 운동해야 비상식적인 몸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일상적인 강도보다, 어차피 운동 한 시간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면은, 강도 있게 해서 힘들게 하면은 조금 더 빨리 몸에 뭔가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